커요. 네. 저도 뭐 저희 아버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상에서 못 일어나신 지가 한 20년 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좀 주객 들으면서. 네네. 자,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칠진팔기 오뚜기 정신으로 네. 아나운서 시험 7번 만에 합격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시간상으로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야. 예, 5년 정도. 그러면 그 공중파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좀 일을 좀 했습니까? 스포츠 전문 채널이 그때 네네네.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 한국 스포츠 TV라고. 네네네. 거기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네. 한 3년 동안 스포츠 네. 경기 1000 경기를 중계 방송했다면서요? 그 제가 하려고 해서 그만큼 한 게 아니고 네네.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 망했죠. 네. 그래서 한 250명이 같이 일을 하다가 한 마흔 몇 명이 남았어요. 그 아나운서도 한 15명 있다가 한 4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이 되고 있어야 누군가가 사간다. 그러니까 새벽에 또 아침에서 점심 되기 아점 사이에 점심 먹고 하나 더 하고 저녁에 프로야구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4경기씩 하다 보면 야. 1년 만에 1000경이 되죠. 진정한 원탑은 따로 있었네요. 완전 원탑 하신가요? 조금씩 좀 맛만 좀 보여주세요. 네. 종목별로 네네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한 경기를 준비하면 준비를 네. 많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새벽에 야 성주야 농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지금부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농구를 이렇게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최인선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주 빅게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러분께서도 집중해서 경기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다. 자,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따라가면 돼요. 자, 형이 말이죠. 아까 축구 경기. 성주야, 축구야, 축구. 스페인하고 브라질, 브라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지금부터 브라질과 스페인, 스페인과 브라질의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차범근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아. 아, 이거 세계적인 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주 박빙의 경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박빙의 경기인 만큼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성자 야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오늘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허구현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서울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전통 성자 경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뚝섬 경마장입니다. 오늘 SBS 배 대상 경주 7경주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신세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1번마. 자, 3번마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마신. 자, 마지막 거시기도 결승점. 반마신. 들어왔습니다. 핸드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핸드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잠실 실내 축구장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디 한다는 네. 거를 네. 정확히 알고 있구만. 네네네. 경마음 뚝심이거든. 네. 어디서 경기에 펼쳐지는지는 뭐 대충 예상할 수 네. 경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올림픽 공원 안에는 경륜장. 좀 차분하게. 네. 경륜장은 또 올림픽 공원 안에. 차분하게. 그리고 해설자 얘기를 정확하게 맞네요. 박빙의 경기 예상된 오늘 박빙의 경기 예상되는 만큼 딱 정확하게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되었으면 질문이 조금 더 수준이 있을 텐데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이분이 한 얘기를 약간 받아가지고 이런 만큼 관심 있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되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럼 밤잠도 못 자고 계속 중계방송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패기는 넘쳤을 때니까 제가 아침에 중계 새벽에 했었던 경기가 미국에서 하는 NBA 농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막 인터넷이 발달이 되기 시작할 무렵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그 NBA.com 사이트의 내용들을 전부 출력해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경기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저녁에 프로야구 중계를 잠실에서 하고 한 11시쯤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딱 세팅이 딱 되면 한 새벽 4시, 5시 돼요. 근데 경기 시작은 한 7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그때 회사가 올림픽 공원 안에 있었거든요. 그 근처 잠실 근처에 가면 그 당시에 지금은 없는데 캡슐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샤워만 할 수 있고 동굴처럼 들어가서 이렇게.